제4장 사사시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 가운데 열 번째 인물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살몬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보냈던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13번째 인물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첫 번째 14대 가운데 살몬부터 이새까지는 사사시대와 겹치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 왕국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로 부부 사이에 동침한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철저하게 가슴으로 부딪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잊어버리고는 히브리어 샤카흐로 야다의 반대말입니다. 샤카흐는 단순히 머리로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들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사사시대 340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란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할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참되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함으로 타락과 혼란으로 이방의 압제 속에서 쓰라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불신과 혼란 중에도 하나님은 열두지파 연합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권고해 주셨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1. 사사에 대한 이해. 1. 사사의 정의.
사사는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의 연합체로서 아직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워졌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워주신 구원자들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렸으며 전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인데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사의 어원은 히브리어 샤파트로 재판하다, 중재하다, 통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참된 통치자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일 뿐입니다. 사사들이 세움을 입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신은 히브리어 루하흐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듯 사사의 시작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사를 가리켜 하나님을 대신한 한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크게 12명입니다. 이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니엘 2. 에훗 3. 삼갈 4. 드보라 5. 기드온 6. 돌라 7. 야일 8. 입다 9. 입산 10. 엘론 11. 압돈 12. 삼손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은 그 행적이 길고 상세하여 대사사로 분류되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은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짧게 기록된 소사사들의 경우도 어느 인물 후에 혹은 뒤에 일어났다고 하는 등장 배경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민족적 위기가 닥칠 때뿐 아니라 특별한 외적의 침략이나 압제가 없는 평화시에도 사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은 대체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오른손이 불구인 자였으며 삼갈은 농부 출신이었고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허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으며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 잡류와 함께하였으며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명감에 충만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고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하는 그 시대의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와 참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패역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로 신앙적, 도덕적으로 가장 패역한 시기였습니다. 1.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와 채찍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나라 전체가 고통의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방 민족과 통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로 세운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패륜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패륜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남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패륜적인 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 살았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는데 백성에게 빛과 소금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또한 기브아의 비류들은 레위인의 첩을 집단적으로 행음하였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으나 끝내 그 첩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첩의 주인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사사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간음과 살인이 쉽게 자행되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사는 시대의 타락상을 빗대어 표현하기를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2. 사사시대는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다시의 역사, 악순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죄범죄가 반복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징계의 고통 속에서 뒤늦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받은 구원을 망각하여 다시 범죄하는 처참한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는 전 인류 역사에서 재현되었고 이것은 바로 오늘 나약한 우리 인생들의 개인사이기도 합니다.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때 하나님이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섬기게 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어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망각은 태평한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범죄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타락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심화되어 점점 악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전적인 영적 무능력에 기인합니다. 이 부패성과 영적 무능력은 인간 본성의 모든 면과 모든 기능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교와 심화되는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신 것은 장차 인류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들을 사단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예시적 전망입니다. 사사들이 그 시대의 한 구원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계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2. 사사시대 연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힌 때는 주전 1390년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즉위하였고 다윗은 약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므로 다윗이 즉위한 해는 주전 1010년입니다. 사울 역시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므로 그가 즉위한 해는 주전 1050년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넓게 계산할 경우 사울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까지 포함하여 주전 1390년에서 105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좁게 계산할 경우 마지막 사사인 압돈의 8년 통치가 끝나는 해까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사사시대를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을 포함하여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로 넓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 사역의 공식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를 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무엘이 생애 초기에 행한 구원 행적은 사사들의 사역과 유사하며 사무엘도 자신을 다른 사사들과 함께 구원자로 일한 사실을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사시대는 길게 잡아도 34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의 통치 연대를 직선적으로 합산하면 410년이나 됩니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연대가 중복되는 기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총연대는 각 사사들의 통치기간을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 중복되는 통치기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지역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때로는 국지적인 경우가 있었으므로 통치기간은 겹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가 중복되지 않고 연속되는 시대라면 성경에서는 사사 에훗 후에 삼갈이 통치하고 사사 삼갈이 통치한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있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에서 4장 3절에서는 에훗 후에 삼갈의 사역이 나오는데 몇 년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에훗 후에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훗의 통치 안에 삼갈의 통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에훗의 통치에 이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3절에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은 중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방의 압제가 없기 때문이며 두 사람의 통치 지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돌라의 주된 통치 지역은 3일인데 이곳은 세겜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나 야일의 주된 통치 지역은 길르앗으로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요단강 서편과 동편 지역에서 따로 떨어져 동시에 사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라고 표현함으로 블레셋의 압제와 암몬의 학대는 분명히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암몬의 학대 18년과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난 블레셋의 압제 40년은 같은 시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40년 가운데 초기 20년은 사사 삼손이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이상의 중복된 기간을 고려할 때 사사시대 전체 실제 기간은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로 340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사들의 활동. 1. 온니엘. 출신 배경. 유다지파 그나스의 아들이며 갈렙의 조카이다. 활동기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징계하신 기간은 8년이며 사사 온니엘을 세워 평화를 주신 기간은 40년이다. 온니엘은 움직이다, 전진하다는 뜻의 아타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개역성경은 여호수아 15장 17절을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표현함으로 마치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새 번역에서는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여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였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로서 갈렙의 사위가 된 자입니다. 1.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드비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 헤브론을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도전적인 신앙으로 정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랏 세벨이며 헤브론의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처음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신체가 크고 강건하여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자원하여 드비를 정복하여 취한 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그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용맹하게 전진하여 모두가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2.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은 약속한 대로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드비를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말 속에는 그만큼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소중한 딸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악사는 발목골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발목에 차고 다니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빛을 내는 아름다운 장신구입니다. 악사는 그 이름대로 아버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했던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니엘과 결혼하라는 아버지 갈렙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순히 순종하였고 또 남방으로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여기 남방은 온니엘이 정복하여 차지한 드빌 지역을 가리키며 히브리어 네겝으로 남쪽이라는 뜻 외에도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빌 지역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밭은 히브리어 사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악사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거칠고 메마른 남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악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악사는 땅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샘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굴로트 마임은 복수형으로 하나의 샘이 아니라 물이 풍부한 여러 개의 샘을 가리킵니다. 샘물이 풍부한 지역의 땅은 당연히 농사짓기에 적합한 좋은 땅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악사는 샘물을 요구함으로써 자연히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은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 모두에 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남방에서는 매우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아비에게 순종하며 지혜롭게 간구하는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듯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각양 좋은 축복을 아끼지 않고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